625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제에서 해제가 나오죠. 일단 계약의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해요. 일단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제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 해제하면 뭐예요? 채무 불이행.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 있고 해제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할수 있어서 있는데도 안 하는 걸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는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첫째, 원칙적으로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최고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정기 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정기행위가 뭐냐면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근데 환갑잔치 날 떡이 안 왔어요. 물론 환갑잔치 끝나고 떡이 와봤자 의미가 없죠. 이게 뭐예요?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 되겠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런 행위를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상대방이 불이행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굳이 뭐할 필요 없죠? 최고할 필요 없죠? 독촉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 불이행이 뭐냐면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불능은 뭐냐면 후발적 불능만을 말하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뭐가 있는 경우죠?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죠. 만약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뭐로 갑니까? 위험부담 문제로 가잖아요.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뭐로 옵니까? 채무불이행 문제로 오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돼요? 이행불능이 되고 내용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채무불이행은 불완전이행입니다.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일단 둘로 나뉩니다. 첫째, 추후에라도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추후에도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때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냐면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에게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해야 될 채무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는 누가 계약을 해지하냐면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요.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죠? 지체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수령을 최고한 후에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는 총 네 가지인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는데 채무 불이행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 이행불능,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 뭐죠? 불완전이행, 그 다음에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불이행이고요.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첫째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요 해제 관련된 원상회복에서 꼭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인다. 우리가 취소가 돼도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하잖아요. 그때는 뭘 안 붙여요? 이자를 안 붙여요. 근데 해제는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꼭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이고 이자는 연 5%입니다. 그 다음에 왜 계약을 해지했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하냐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손해는 무슨 이익배상이냐면 이행 이익 배상이 되는 거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거 우리가 전에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갑과 만나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다 지급했는데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폭등하는 바람에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5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중매매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중매매는 이렇게 또 처음 들은 듯한 표정을 해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함으로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죠? 민법총칙에도 보고 이 부분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병에게 5억 받고 팔아먹고 등기해주면 갑이 을에게 더 이상 이전 등기를 못해주죠. 그럼 뭐예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고의로 인한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니까 뭐죠?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해제한 후에 첫째 뭘 청구합니까? 원상회복. 그래서 을이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을 뭐죠? 돌려받게 되는데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2억에다가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습니다. 이자는 연 5%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왜 갑이 을이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했냐면 채무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무엇도 청구해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데 손해배상할 때 손해액은 뭐라고요?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다면 을이 벌 수 있었던 이익이 뭐죠? 손해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을이 얼마를 벌 수 있었죠? 3억. 그죠? 2억짜리가 얼마나 올랐어요? 5억으로 올랐으니 그죠?
따라서 3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죄로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은 병한테 5억 받고 팔아봤자 5억을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은행에 줘야 되고요. 그중에 특히 2억에다가는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을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좀 확실하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3자 보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해제도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제3자 보험 문제가 생기는데 해제는 특이해요. 일단 만약에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이어지만 보호가 되고요. 악이면 뭐 받지 못하냐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해제 전이냐 후냐가 좀 생각해야 되고 순서를 조심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됩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병은 언제 사고 언제 자기 앞으로 등기했냐면 해제 되기 전에 등기했으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순서를 바꿔보죠.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했냐면 해제했거든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을 언제 샀습니까? 해제 후에 산 거죠. 이때 병은 뭐여야지만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제에 있어서 제3자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로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뭐가 돼요?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뭐여야지만요? 선이여야지만 보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자 많지 않죠, 그죠?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죠?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교재 계약법 강론 해가지고 638페이지에 임대차로 갑니다. 자 638페이지 보시면 임대차의 의의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임대차 객체는 목적물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은 임대차 하면 자꾸 주택 임대차를 떠오르시는데 우리는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참 신기하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가 아니에요?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임대차에서 절대로 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택을 떠오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범위가 아닌 거는 뭐예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되고 괜히 생각하시다가 엉뚱하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이다. 동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수익하게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수익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고요. 상대방 이에 대하여 차임을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죠? 유상이냐 무상이죠. 만약에 무상이면 뭐가 돼요?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가 돼요?
임대차가 되니까 유상이기 위해서 반드시 뭘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에 강화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읽어보실 필요가 없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에요.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항상 그러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갑자기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생기지 이러면 안 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 뭐가 아니라고요? 시험범위가 아니죠. 얘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임차권자가 등기를 하면 그때는 대항력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 원칙적으로 채권이므로 뭐가 없습니까? 대항력이 없지만 뭘 하게 되면요? 등기를 하게 되면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640페이지 오시면 임대차에 성립해가지고 낙성계약이므로 쌍방간의 합의로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고 목적물은 뭐예요? 물건이므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임대차의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임대차의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최단기간이죠. 최단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2년을 보장하는 건 뭐가요? 주택임대차 그렇고 우리 주택임대차는 뭐가 아니에요? 시험범위가 아니니까 임대차는 뭘 보장하지 않습니까?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는 오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오늘 인도해 주고요. 존속기가 약정이 없으면 집주인이 내일 나가라 그래도 뭐죠?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사 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고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나가겠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사 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아 임차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몇 개월 지나면요? 1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되게 됩니다. 실제로 임대차에 대해서 문제는 나오는데 어차피 종합적인 문제를 내거든요. 깊이 있게 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죠? 해지 통과할 수 있다는 걸 잘 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간에 연장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에 갱신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갱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 단기 임대차가 나오는데 단기 임대차의 갱신은 가입표입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 절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토지 임차인의 뭐가 나오냐면 갱신 청구권이 나와요. 자 토지에 관한 임대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에 관한 임대차 이런 규정 없습니다. 토지에 관한 임대차가 만약에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한 번 더 하자라고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뭐가 떠오르시냐면 지상권이 떠오르죠.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돼요.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한 번 더 하자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토지 임대차가 만약에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였어요. 존속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 통고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 도시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가 한 가지예요.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만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토지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묵시갱신에서 법정갱신이 나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자,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에 대해서도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냐면 6월, 임차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됩니다. 이것도 무엇과 헷갈리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는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2년이 보장돼요. 민법은 안 그래요. 아, 참고로 하나 설명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이게 표지 어두우신데 자, 임대차 객체는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이니까 동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이면 건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면 뭐예요? 주택. 업무용 건물이면 뭐예요? 상가. 두 가지 외에 뭐가 있겠어요? 기타 건물이 있겠죠. 자, 요 중에서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 뭐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주거용 건물, 주택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요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빼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동산과 두 가지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건물과 뭐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민법에 관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게 뭐죠? 원칙이고 주택이란 말이 있어야 뭐가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상가라는 말이 있어야 뭐가 적용돼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그런 말이 없다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는 거니까 이거 쓸모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외로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 갱신 내면 임대차는 뭐가 됩니까? 존속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3페이지 보시면 임대차의 효력해서 1번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요. 2번 고장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대는 수선해줄 의무가 있다 해서 나오는 내용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건 임차인 여전히 뭘 해야 돼요? 수선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규모 수선의 경우 여전히 임대인이 해야 된다는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 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3번 적극적으로 뭐 해줄 의무가 있어요? 방해를 제거해줄 의무가 있고 4번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 임차인의 권리에 가지고 1번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데 멋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 만약에 용법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 해지당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임차권의 대항력은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이렇게 대항력이 원래는 없지만 등기하면 뭘 가지? 대항력을 갖는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2번 비용상한 청구권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데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와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언제 청구하느냐 문제인데 필요비는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합니다.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이에요. 점유자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냐면 반환 시에 청구해요. 점유자는 언제? 반환 시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유익비는 목적물 반환 시 청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X. 언제 청구합니까? 종료시야에 청구합니다. 종료시야 반환시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죠? 필요비는 반환시 청구한다. X죠.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하자마자 청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는데요.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상한을 모아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합니까?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지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임차인의 뭐가 나오냐면 매수청구권 해가지고 기억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나오죠. 자 이겁니다. 자 토지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임차인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니은번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안 적을 거예요. 중요하긴 한데 뭐가 똑같아요?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자 임차인 살면서 부속시킨 물건이 부합되지 않았다면 내 건데 사란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건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하지 못해요? 배제하지 못한다. 끝이죠. 그 다음 647페이지 오시면 임차인의 의무에서 1번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내용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실제 여기서 나올 거는 없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번에서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입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이익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자, 이익이라는 말이 뭐죠? 월세면 두 달치고 주세면 2주치고 연세면 뭐죠? 2년친 거죠. 그래서 이익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2월 그러면 X죠. 두 달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2년일 수도 있고 뭐죠? 2주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임차물에 뭐가 나오죠? 보관의무. 당연한 얘기가 나왔죠. 임차 목적물을 반환 날까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요. 3번 무단양도 전대가 금지가 되고 4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우측에 맨 위에 5번 공동임차인의 의무는 연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 6번 임차권의 양도와 뭐가 나오냐면 전대가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례로 좀 정리해보죠. 하나만 정리해봅니다. 자, 동의를... 이거 너무 좁다. 이쪽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임대인인데요. 만약에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하려고 하면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안 받았어요.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뭘 부담하냐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게 뭐죠? 무효. 유효라는 말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행을 해야 되고 이행을 못하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게 뭐죠? 유효잖아요. 따라서 양도 전대 자체가 동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병에게 뭘 부담해요? 책임. 가장 대표적인 책임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다만 병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첫째,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병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을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병이 이 집에 살고 있더라도 갑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손해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을이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할 문제예요? 을에게 청구할 문제인 거죠. 따라서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하죠?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끝이에요. 정리해볼까요?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함으로 을은병에게 뭘 부담하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하지 않고 있어요?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롭게 느껴지게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점.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뭘 해야 돼요? 해지해야 되는 점. 요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653페이지에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오는데 일단 1번 보증금은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연체차임을 보증금에다 공제해줄 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이게 상식적이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리금이 나오는데 권리금은 뭐죠? 가입표입니다. 아예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의 종료. 1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된다. 그렇지. 2번 해지 통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임대차는 체당기간을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의 약정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죠?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냐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죠? 소멸된다. 끝입니다. 그 다음 중요해서 3번 해지 해가지고 즉시 발생이란 말은 뭐냐면 요거는 6월이나 1월이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잖아요. 근데 우측에 총 5가지 사유는 해지하는 순간 임대차가 뭐죠? 소멸된다는 얘기인데 총 5가지인데요.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1번입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해 줄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임세는 뭘 해야 돼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임대인의 수리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 못해요. 다만 임대인의 수리 행위, 보존 행위로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어요. 1.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번. 자, 집이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만약에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되겠죠. 누가요? 임차인이. 근데 임차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인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일부 멸실로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가 있어요. 2.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지 않고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누가 해지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해지하는 겁니다. 누가요? 임차인님. 근데 3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4번.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그럼 3번과 4번은 누가 해지하는 거죠? 임대인이죠. 5번은 뭐 기타니까 의미 어색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주어지고 3번과 4번은 누구에게요?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부여되는 경우니까 네 가지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임대차 종료 효과 큰 의미 없고 9번 편면적 강행 규정 해가지고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뭐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거든요.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뭐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임의 규정. 요거죠. 필요비, 유익비 상환증거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뭐죠? 임의 규정이고, 요 비용 상환증거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나머지 규정은 뭐죠? 강행 규정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뭐죠? 무효입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매매가 나오죠. 자, 의의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재산권입니다.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물론 뭐죠? 매매지만 지상권을 거래하는 것도 뭐예요? 매매고 임차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고 특허권을 거래하는 것도 매매입니다. 자, 매매 목적은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산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뭐만 하면요? 약정만 하면 성립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세 번째 주의할 점은 대금 반드시 금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재산권의 대가로서 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돼요. 그래서 매매가 되려면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금전이어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성립해가지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특지계에서 매매 예약이 나오는데 예약은 시험 문제 나올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바로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659페이지 가서 계약금으로 갑니다. 일단 계약금은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수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해약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금전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안 줬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줬다면 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줌으로써 계약을 뭐 할 수 있게 돼요? 해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해약금적 성질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금을 주게 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준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구죠? 매수인이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굽니까? 매도인이겠죠. 100, 두 배를 상환함으로써 해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뭐죠? 가능해요. 자, 문제는 이것도 해제기 때문에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되냐면 실효가 된다는 점은 일반적 해제와 같아요. 다만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행 착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로 이해하냐면 중도금 지급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고요. 일부든 전부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가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실효가 되는데 문제는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이유로 해제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무엇과 상관이 없어요? 채무불이행과 상관이 없으니까 추가로 별도로 뭘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거죠.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정리해볼까요? 계약금이 수수료가 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뭐죠? 해약금이라고 한다. 준 사람은 뭐하고요?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하는 것이 가능해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언제까지요? 이행 착수 전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지만 이행 착수 전 이행한 것이 없으므로 무슨 문제가요?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뭐가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61페이지 보시면 매매 계약의 비용의 부담 결론만 비용은 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이전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상식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효력해서 매도인의 의무에서 1. 재산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2번 목적물을 뭐 해 줄 의무가 있어요?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요. 662페이지 오시면 이러한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각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쌍무계약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담보 책임이 양이 많습니다. 66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669페이지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나와봤자 한 문제 내지는 지문으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고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670페이지에 뭐로 정리해놨냐면 표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670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표를 좀 외우면 좋은데 교재는 읽지 마세요. 읽는 순간 또 뭐가 와요? 멘붕이 옵니다. 그죠? 읽지 마시고 요 670페이지에 나와있는 뭐죠? 표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요것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더 줄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만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입니다. 첫 번째요. 자, 담보 책임은 표 보지 마세요. 표에 없습니다. 자, 매도인에게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뭐라고요?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당연히 담보책을 묻는 것이 가능해요. 이것도 문제 푸는 요령인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선의 매수인이 뭘 못한다 그러면 그냥 X에. 그죠? 선이면 어떻게 해요?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매수인이 악이면 뻔히 알면서 샀으면 담보책 물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담보 책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자,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는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권리 하자는 1년이고요. 물건의 하자는 제척 기간이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인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안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이 악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하셔야 되니까 항상 안 날로부터 몇 년이냐면 6개월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제척 기간의 제한이 없다.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가 뭐 여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외우는 겁니다. 그죠? 첫째, 매도인에게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 없다. 무과실 책임이죠. 두 번째, 권리 하자의 경우에 매수인이 선이면 당연히 뭘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은 누구도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고요. 나는 진짜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요 세 가지라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이거는 어느 정도 외우는 거냐면 많은 양을 축산 거기 때문에 막 줄줄줄 나오게 막 구구단 외우듯이 뭐죠? 팍 나오게 뭐죠? 외워두셔야 돼, 이건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 된다. 제척기간은 권리하자는 1년인데 선이면 언제부터요? 안날로부터 1년. 악이면 뭐죠? 한날로부터 1년이고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안날로부터 뭐죠? 6개월이다.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끝까지 이거 안 해오셔도 저를 괴롭히는 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잊지 마시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671페이지 오시면 매수인의 의무에서 대금지급 의무에서 1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해야 된다. 쌍방의 의무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2번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그 다음에 3번 대금의 이자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해야 돼요.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것이고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하겠어요? 매수인이 점유하겠죠. 따라서 인도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그 대신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뭘 수취하냐면 과실을 수취합니다. 따라서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나온 내용은 인도 전에는 매수인이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인도 받은 후에는 뭘요?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 예로 들을 판례는 인도하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한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인도 전에는 누가 과실을 갖습니까? 매도인이. 따라서 대금에 대해서 뭘 받지 못해요? 이자를 받지 못하고요. 인도 후에는 과실을 누가 갖죠? 매수인이. 그 대신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인도 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때부터 누가 과실을 가져요? 매수인이 과실을 갖게 된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권에서 불안하면 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맨 위에 2번 목적물을 매수인이 수령해 줄 의무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환매가 나오는데 환매는 가입표입니다. 보지 마시기 바래요. 자, 이제 67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도급이 나와요. 일단 도급은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도급이다. 개념인 정도고 도급의 효력 해가지고 1번 도급에 인해 의무가 나오는데 1번 보수 지급 의무가 있거든요.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뭐죠?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인도받으면 뭘 받을 수, 인도받으면 뭘 해야 돼요?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뭐 페인트를 칠해준다 이런 것이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하는 순간 뭘 받을 수 있어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하단에 수급인의 의무 1번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요. 2번 일의 결과가 물건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내용은 안 읽어봐도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에서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나와요. 일단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서 하단에 보시면 1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자 보수 청구권이 나와요.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은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해달라고 수선해달라고 뭐 할 수 없냐면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도급 계약에 대해서만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수리해달라 보수해달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자 보수 청구권은 뭐에만 있는 거예요? 도급 계약에만 있는 거고 어디에는 없습니까? 매매 계약에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한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어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는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이것도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존속기간에서 제척기간이 있는데 원칙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원칙적으로 뭐죠? 1년입니다. 1년이고 넘겨보시면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도급의 종류죠. 쭉 넘어왔는데 그럼 보시면 도급에 대해서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개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 뭐죠? 도급 계약이다. 이 개념인 거고요. 하나 특이한 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보수 충고권 인정되지 않지만 뭐가 있습니까? 도급 수급인에게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도급인에게는 보수 청구권 인정된다는 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679페이지 오시면 위임이 나옵니다. 위임은 거의 시험을 반드시 되는 것 같아요. 위임은 일단 의인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죠? 위임입니다. 법적 성질인데 원칙적으로 무상이고요. 특약으로서 뭐요? 유상할 수가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위임이 무상이면 편무계약이고 유상이면 뭐죠? 쌍무계약이 되는데요. 위임은 솔직히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 내미한테 두부사로 보냈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저녁밥을 준비하는데 두부가 한 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들아 엄마 대신 두부 좀 사다 줄래? 이게 뭐예요? 사무처리를 뭐죠? 부탁한 거니까 뭐죠? 위임이죠.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알았어 엄마 그럼 뭐죠? 위임 계약이고 원칙이 뭐죠? 무상이니까 두부 사왔다 그래서 아들 내미가 엄마한테 대가 보수를 하려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이놈 자식이 안 가요. 그래서 안 가길래 뭐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엄마가 돈 줄 테니까 잔돈 너 가져 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보냈다며 이제 뭐요? 유상으로 한 특약이 생겼으니까 뭐가 돼요? 유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위임에 효력해가지고 1번 수임인의 의무를 해가지고 위임 사물을 뭐예요? 처리해줄 의무가 있는데 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뭘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고 2번 수임인의 복인권이 뭐죠? 제한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큰아들한테 뭐예요? 두부 사라고 시켰다. 그래서 큰아들이 함부로 누구한테요? 동생한테 대신 두부 사라고 보낼 수는 없는 거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다만 맨 밑에 보시면 뭐가 있으면요? 부득이한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대신 뭐 할 수 있어요? 시킬 수가 있다. 물론 넘기시면 복대리에 관한 의무, 복대리에 관한 뭐죠?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680페이지 왔어요. 위임 사무처리가의 부수한 의무에서 1번 수임인의 보고 의무가 있다. 처리 사항을 뭐죠? 보고해야 되고 근데 2번 수임인이 취득물을 인도하고 뭐요? 이전해 줘야 되고 3번 만약에 수임인이 허락도 없이 금전을 사용했으면 그때는 뭐죠? 이자를 붙여서 뭐죠? 반환하고 손해도 뭐죠? 배상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두부 사라고 돈을 쥐어버렸던 이놈이 두부 안 사고 뭐죠? 오락실 가서 돈을 다 써버리면 아들내미 뭐죠?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목까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수임인의 권리에서 원칙적으로 무상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이면 대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후급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부를 사와야 먼저 잔돈을 갖고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지 먼저 보수를 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비용은 성금 먼저 받습니다. 이게 여기서 시험 잘 나요. 자 보세요. 자 아들아 두부 좀 사와라. 두부 사면 엄마가 1,000원 줄게. 1,000원 보수는 두부를 사와야 주는 거죠. 보수는 뭐죠? 후급인 거예요. 근데 엄마 두부값 줘야지 두부값 비용은 뭐예요? 먼저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임 계약을 하면 비용은 뭐죠? 성급 먼저 지급하게 되고요. 보수는 뭐죠? 후급 나중에 오면 돼요. 두부값은 뭐죠? 일 시킬 때 먼저 줘야 되고요. 뭐죠? 보수는 뭐죠? 두부를 사온 후에 지급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죠? 비용은 사물을 처리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X. 그죠? 비용은. 보수는 사물을 처리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O. 그죠? 보수와 비용은 다르니까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나와 있는 또 3번 나와 있는 건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넘기지 마시고, 맨 밑에 보시면, 종료 원인에서 해제해서, 맨 밑에.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나와. 다시 말하면,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엄마 나 안 가!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고. 꼭 기억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읽어볼게요. 맨 위에.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제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불리한 시기에도 위임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제하면 뭐를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X. 불리한 시기에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는데 다만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양가리 2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임 종료 특지도 읽어보시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챕터 틀에 가지고 부당 이득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거죠. 부당 이득이란 뭐죠? 원인 없는 이득을 우리가 뭐죠? 부당 이득이라 한다. 따라서 무효나 취소가 되면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어떻게 반환해 주는데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원인급여면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취소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이면 현존이익범위, 악이면 뭐죠? 전부를 돌려주는데 만약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해서 앞에서 다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되 모르겠어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앞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 불법행위로 가는 거죠. 자, 불법행위에서 68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따로 할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뭐죠? 불법행위다.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고요. 타이틀만 보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2에서 그 불법행위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책임능력이 필요하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뭐죠? 의사무능력자고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자신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무능력자와 의사무능력자는 뭐죠?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 민법은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그다음 689페이지 오시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하단에 4번 손해가 뭐요? 발생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합심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히는 것이 뭐죠? 불법행위다. 그 다음 690페이지 오시면 특수불법행위 나와요. 자, 1번. 자, 기억나시나요? 제가 전에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용인에서 12살 먹은 아이들이 벽돌을 던져가지고 밑에서 고양이 밥을 주고 있던 아주머니가 머리에 맞아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 아이들의 책임 능력, 의사 능력을 우리 법원이 뭐죠? 부정을 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책임 능력, 의사 능력이 부정이 돼야 그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이 뭘 봐요?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1. 책임 무능력자가 불법행위를 책임지면 누가요? 감독자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유아가 불법행위를 저기를 지면 누가요? 친권자가 그 행위에 대해서 뭘 줘요? 책임을 집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만약에 법원이 그 가해한 아이들의 의사 능력, 책임 능력을 부정해야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친권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온다. 그런 취지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분위기 별로 안 좋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사용자 책임. 이게 뭔가요? 제가요,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배달시켰던 이 친구가 뭐죠? 짬뽕금을 흘려가지고 누가 다쳤어요. 그러면 사용자인, 고용주인 저에게 뭐가 부담돼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사용자 책임이라고 한다. 개념만이죠. 3번.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인데, 이건 뭐냐면 공작물 등의 하자를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냐면 점유자가 책임을 져요. 다만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끝이고 그 다음 54번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개를 점유하고 있는데 개가 행인을 물으면 누가요? 점유자가 동물의 뭐죠? 그 사람 문구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이러한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동 불법 행위자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효과 1번 금전배상의 원칙입니다. 뭘요? 돈으로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되죠. 저놈이 날 좁혔어요. 그죠? 좁혔으니까 저도 저놈을 똑같이 좁혔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죠? 뭐가 원칙입니까? 금전배상이 원칙이고요. 넘겨보시면 금전을 배상할 때는 일시금, 목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정기금 배상을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에서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징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어요. 근데 밑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있는데 명예훼손의 적당한 처분에 사죄 경고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현재 판결입니다. 뭐는요? 사죄 근거는 안 돼요. 과거에는 이런 거 많았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한 2, 3년 전만 되면 신문 보면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나이키에 대한 상표권이나 신용권을 침해해서 진짜 너무나 전부나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이스 대표이사 이런 거 많았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사죄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본인 스스로. 사죄할 것을 법원이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사죄할 것을 강제하거나 사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뭐죠? 양심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명예훼손에 대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죄광고는 할 수가 없고 사죄광고는 뭐죠? 명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죠? 위자료는 청구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우측에 성질 나와 있고 대위에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죠? 소멸시효 기억나시죠?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0년 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맨 앞으로 들어가서 맨 앞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